안녕하세요. 샤샤샥입니다. 오늘은 젯소. 왜 바르는지, 어떻게 바르는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젯소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전 표면을 준비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예전 화가들은 석고랑 아교를 섞어서 밑칠을 했었는데 이게 젯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크릴 수지에다가 티타늄 화이트를 섞어서 만들어요. 아크릴 수지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고 티타늄 화이트는 은폐력이 좋은 흰색 알료이지요. 젯소는 이런 제품인데요. 이걸 왜 바르냐? 꼭 발라야 하냐? 먼저 왜 발라야 하나요? 바르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바르는 건데 좋은 점은 첫 번째, 프라이머 효과. 말 그대로 준비를 해준다는 뜻인데요. 그림을 종이에도 그릴 수 있고 캔버스, 나무, 뭐 여러 가지 곳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얼룩이 있거나 표면이 요철이 심하다거나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젯소를 발라서 이제 얼룩은 가려주고 요철은 메꿔주는 겁니다. 캔버스를 예를 들면 캔버스도 가까이서 보면 천 위에 그린 거기 때문에 천이 이런 미세한 요철이 있어요. 실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젯소를 발라주면 이렇게 표면이 더 매끄러워지겠죠? 그래서 붓질도 더 잘 되고 매끄러운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착색과 발색이 좋아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표면을 한번 발라주면 표면에 물감이 더 잘 발리고요. 얼룩도 정리해주고 깨끗한 표면이 준비됐기 때문에 물감에 발색이 잘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효과고요. 세 번째, 부패가 잘 안 되고 부패가 안 되니까 보존성이 올라간다. 젯소가 발려져 있으면 유화 물감에 오일들이 침투가 되지 않아서 캔버스 천에 오일이 닿지 않기 때문에 천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뜻은 내 그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색이 변한다거나 갈라짐이 덜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르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젯소를 발라볼 건데요. 젯소를 바를 때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젯소를 바르면 당연히 젯소가 있어야겠죠? 젯소, 물에 개을 수 있는 통, 섞어줄 물, 발라줄 붓, 발라줄 캔버스, 젯소 바르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바닥에 깔아줄 비닐 혹은 신문지도 괜찮습니다.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젯소 바를 공간을 이렇게 비닐로 깔아줬고요. 바닥을 붙이지 않고 띄워준 이유는 젯소를 바를 때 그냥 캔버스를 바닥에 놓으면 이 끝부분을 깔끔하게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를 놓고 이 캔버스를 띄워줘야 브러쉬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이제 젯소를 물에 개어볼게요. 젯소를 쓰실 만큼 통에다가 발라주시고, 젯소는 딱 한 번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네 번 발라야 하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좀 넉넉하게 쓰시면 돼요. 두 개 바르는 거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용량을 뭐 알려드릴 수는 없고 눈대죠? 남으면 버려. 남은 버려야 돼요. 모자란 게 낫겠네요. 모자르면 한 번 더 개서 쓰면 되니까. 젯소는 뚜껑은 바로바로 닫아주시고요. 이거 보통 가이드가 젯소 7에 물 3 이렇게 적혀 있고요. 물은 조금씩만 넣어주세요. 이물질이 있어. 통이 깨끗한지 확인을 안 했네요. 통이 좀 더럽네요. 큰일 났네. 통을 씻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시기 전에 통이 깨끗한지 확인해주세요. 통에 먼지라든지 뭐 이런 날파리 같은 게 있으면 젯소에 섞여서 그대로 발리니까 꼭 깨끗한지 확인해주시고 젯소를 따라주세요. 젯소 아까쯤만 다 버렸어요. 그래도 캔버스에 먼지가 묻으면 안 되니까 뚜껑 꼭 닫아주시고요. 뚜껑 열어놓으면 말라요. 물 섞어주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물은 그냥 젯소 7, 물 3 이런 비율로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되게 물이 젯소를 금방 묽게 만들어줘서 너무 많이 넣으면 물처럼 되니까 그러면 젯소를 또 섞어주셔야 합니다. 약간 그전 부칠 때 반죽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농도는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너무 묽게 섞어주시면 얇게 발리니까 안 되고요. 또 너무 되직하게 하면 잘안 발립니다. 너무 뻑뻑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질감은 약간 화장품의 로션 정도 질감? 그리고 떨어지는 게 천천히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가 괜찮은 질감이고요. 그럼 칠해볼까요? 젯소를 3번 정도 바를 거니까 처음에는 한쪽 방향 위주로 발라주세요. 여기 이런데 흐르는 자국이 남지 않게 꼼꼼하게 잘 발라주세요. 보시면 결이 보이시죠? 결이 일정하게 발라주세요.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칠하는 젯소가 마를 동안에 이 젯소통에 있는 젯소도 마를 수 있으니까 분무기로 살짝 물을 뿌려주고 이런 비닐로 살짝 덮어주세요. 그래야 수분이 좀덜 날아가서 굳어있지 않거든요. 이제 한 2, 30분 기다리면 마를 거예요. 마르고 두 번째 발라볼게요.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초벌한 젯소들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발라볼게요. 아까 분무기로 물을 뿌려놔서 이렇게 마르지 않고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처음 바를 때 이렇게 발랐거든요. 두 번째 바를 때는 이렇게 바를 겁니다. 아까는 너무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젯소를 좀더 넣었어요. 충분히 젯소를 발라주시고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꼼꼼하게 동일한 양을 발라주셨으면 결이 남지 않게끔 힘을 살짝 빼시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발라주세요. 힘을 주시면 결이 많이 생기니까 약간 힘을 빼시고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옆면 칠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옆면을 정리 안 해주면 윗면을 바르면서 묻은 젯소가 흘러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잘 마르지도 않고 물방울처럼 맺혀 있어요. 그러면 안 예쁘니까 꼭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신 게 좋아요. 큰 결이 보이지 않게끔 발라주신 게 중요합니다. 한번더 말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를게요. 세 번째는 칠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젯소 3번 칠하기 다 했고요. 지금 이쪽 캔버스는 젯소로 칠하지 않은 상태고 이쪽은 지금 젯소로 칠한 상태인데 확실히 좀더 환한 느낌이 나죠. 하얀 느낌이 나고 여기는 약간 좀 누르스름한 느낌이 나죠. 한쪽 캔버스는 왜안 칠했냐면 여기에는 젯소에 색을 섞어서 칠해볠 거예요. 바탕 색칠이 칠해지는 것처럼 바를 겁니다. 잠시만요. 이번에는 젯소에 색을 섞어서 칠해볼 거예요. 저는 올리브색이랑 브라운 계열을 섞어서 넣을 거예요. 물감은 같은 아크릴 물감으로 써주신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젯소들도 아크릴 수지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아크릴 타입으로 써주신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물감은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제가 그린 계열로 하는 이유는 인물화를 자주 그리는데 인물화에 레드 계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색인 그린 계열로 바탕을 칠하면 인물화를 할때좀더 깊이감도 빨리 생길 수 있고 바탕이 그린 계열로 보이기 때문에 덜 칠해진 부분도 확실하게 보이고 또그 그린 계열을 안 보이고자 계속 밀도를 쌓기 때문에 훨씬 더 진도를 빨리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제가.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잘 섞인 것 같습니다. 질감도 좋아요. 천천히 떠질랑 말랑. 아, 저번에 댓글에 바탕칠은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미리 이렇게 칠해놓는 거죠. 제소칠할 때 색을 섞어서. 그러면 뭔가 그림도 좀 더 진전이 빨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발라볼게요. 보이시나요? 너무 천천히 바르지 마시고 빨리빨리 바르시는 게 좋아요. 마무리할 때는 힘을 빼주시고 1차 끝! 두 번 발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라볼게요. 제수는 다 발랐고요. 이제 마르길 기다릴게요. 마르고 나서 표면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 자겠습니다. 힘듭니다. 어제 저녁에 바른 제수들이 다 잘 마른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캔버스천이 제수를 바르지 않은 상태고 앞쪽에 제수를 바른 상태인데 실제로 보면 더 깔끔하고 더 하얘요. 그리고 색깔을 넣어서 칠한 제수도 잘 발린 것 같습니다. 끝에까지 꼼꼼하게 잘 발리고 크게 무슨 결이 남지 않게끔 잘 말랐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수 칠하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역시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이렇게 이번에는 제소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소 칠하는 영상을 찍어봤고요.